연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녹여주는 훈훈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폐업을 앞둔 천안의 한 문구점 주인이 아이들에게 받은 손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신부동의 한 문구점입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가게 주인은 며칠 전 문구점 곳곳에 폐업을 예고하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소식을 접한 문구점의 단골 손님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아쉬운 마음에 하나둘 메모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간식과 예쁜 학용품을 사서 좋았다. 문구점이 닫는 날까지 많이 방문하겠다 등 감사하고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0일 문구점 주인 김성민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4일 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맙죠, 뭐. 이렇게 계속 찾아주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아쉽다고 막 하니까. 네. 그냥 뭐 마음은 좀 씁쓸한데 또 좋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애들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함이 매서운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